강희대제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하고 들어오면서 3, 4억 되는, 당시에 그야말로 3, 4억 되는 인구를 저 북방에 뭐 8기군 한 100만 명이 들어와서 전체를 다스린다. 이게 얼마나 명나라가 부패했으면 이런 지배를 받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심양궁에 있던 사람이 북경에 들어와서 자금성을. 근데 자금성이 앉는다고 해서 자금성의 주인이 된다는 건 사실 이상한 거거든. 중국이란 거대 이 체제가 자금성에 누가 앉았다고 해서 돌아간다는 건 이게 사실 그 당시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매체에서 그 자금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돌아갈 게 아니거든. 각지에서 계속 명나라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명황제의 직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옹립해가지고 저기 하고 나중에 이 오삼계의 3번의 난이라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강희대제가 위대한 인물이 된 거는 그러한 모든 한족의 그 명나라의 그 잔존 세력들이 만청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평정하지 않으면 바로 이 청나라는 건 끝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평정해가는 과정이 오늘의 이 거대한 중국을 건설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희대제 좋아서 자기가 야심이 있어서 그걸 다 내가 이걸 대중국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아니라 잔당들을 처리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휘몰려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 역사에 대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성군이 탄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대한 중국을 그야말로 달리면서 몸으로 달리면서 사람들을 평정하고, 근데 그게 무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한족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동화시키고,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국 고전의 모든 문사철에 통달하는 과정이 그걸 객관화해서 지금 배우려는 거라면, 이게 자기 문화가 아니란 말이지. 이 만족은 만족에 있었는데 걔들에게 있어 공자맹자, 이거 이상한 거란 말이야. 들어보지도 못한 거란 말이야, 공자맹자라는 게. 근데 그런 거를 배우면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위대한 성군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로 어떻게 중국의 민심을 얻어서 이 대륙을 통치하느냐. 그 고민 속에서 위대한 인격이 길러지는 거란 말이죠. 강희대제라는 인물이. 그 상징적인 게 이제 강희대제는 우선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강희자전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난 어렸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있었던 게 중국학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게 강희자전이거든. 사전이. 그러니까 사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중말이 대상화되어 있는 거 아니야, 중말이. 이 중말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사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니들 글자도 통일이 되지 않고, 발음도. 이게 지금 발음도 통일이 안돼 있다. 각 방언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딱그 사전이라는 게, 그 강희자전이라는 것이 그 당시 뭐한 5만자 가까이 아마 실린 그 자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벌써 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강희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결국 오늘의 강성한 세계 최강국인 강희시대 때그 오늘의 중국의 그 강역과 문화와 제도가 다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결론은 뭐냐? 중국을 만든 거는 우리 고구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처럼도 들릴 수 있지만은, 고구려 사람들이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고구려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중국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건이 만주족들이고, 만주족은 사실 우리 저 고구려부터 고구려의 이 일파들이고, 말 가리고 이 여진이라는 게다 고구려 일파들이고, 그들의 그런 진취적 기질과 포용적인 마음과 그러한 용맹스러운 모습 속에서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중국하고 접합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문명의 모델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몽고도 먹었지만 몽고도 물론 크게 보면 우리 권이지만 몽고는 원나라는 결코 위대한 중국을 만들지 못했거든. 왜? 그냥 한족은 그냥 둘렀으니까. 그냥 그건 무력으로 다스렸지. 청나라는 다르단 말이야 이게. 만청이라는 것 자체가 청나라가 이게 우리 고구려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조선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배우기 좋아하고 용맹하면서도 남을 인정하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포용적이고 배우려고 하고 하여튼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리가 강하고 배반 잘 안 하고 이런 고구려 패러다임이 중국에 정착됐을 때 중국이 가장 위대한 중국이 됐다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가 사실 이 전체적인 고구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관철되고 있는 이 동북 패러다임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을 이해한다는 거죠.